데뷔 20주년을 기념해 14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10곡을 빼곡히 채워 컴백한 가수 별 씨와 고품격 음악 방송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별이 빛나는 아침에. 음색과 감성, 입담과 방부제 미모까지 다 가진 분이에요. 오전에도 오후에도 가장 빛나는 스타 가수 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가수 별 씨가 왔습니다. 4721번님이 2010년대에는 아이유가 있다면 2000년대에는 별 누나가 있었죠. 어머나, 너무 기다렸어요. 어머나. 앨범 사전 계약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누나 앨범은 최소 연 1회로 월간 김고은 가자. 와우. 와, 월간 김고은 어때요? 월간 김고은, 아, 안 그래도 진짜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윤종신 오빠가. 네. 네, 정말 하고 싶어요. 그쵸. 네. 월간을 읽으려면 주간으로 가야 되나요? 주간 조금 힘든데 지금 월간도 살짝 숨이 조금 약간 찼는데. 개간, 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개간으로. 애도 또 새 키워야 되니까. 맞아요. 어몽래님은 제가 학창시절 별님 노래와 함께라서 그런지 별님 보면 제 친구 같아요. 이번 신곡 오후 들었는데 데뷔 시절 감성이 느껴져서 깜짝 놀랐다고. 사실 오후가 네. 타이틀곡이지만 일단 오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 별 씨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니면 아침형 인간이죠? 저는 이제 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아이들 때문에 일평생의 아침형 인간으로 살지 못하다가 네, 아이들 덕분에, 덕분에 오히려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10년째 네,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죠. 네네. 앞에 이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별 씨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정규 6집을 발매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와, 야, 진짜 부러워요. 무려 10곡을 네. 꽉꽉 앨범에 채웠죠. 네, 저도 저를 축하합니다. 정말. 진짜 완전 감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별 씨, 철파엠은 고품격 음악 방송으로 진행될 거예요. 앨범에는 10곡을 전부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상 몇 곡을 골라서 들어보고 음악 얘기도 하고 그 노래와 관련된 질문도 여쭤보고 육아 탈출한 별 씨의 입담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네. 아, 저도 이런 음악 프로그램 MC를 고품격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저도 이렇게 해보네요. 아, 근데 밖에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 네네. 정말 너무 고품격이어가지고 그때가 뉴스가 딱 나오는 시간이라서 한번 가실 거예요. 너무 달리 보이고 이렇게 한번 어머, 영철 오빠가 맞나? 이렇게 아니, 사연 들고 또 예능할 때도 있는데 그때가 딱 도착할 때가 뉴스 할 때라서 너무 달리 보였어요. 그랬을 거예요. 너무 지적이었어요. 그러면 별이 빛나는 아침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들어볼 거군요. 이번 6집 스타 트레일의 타이틀곡 바로 오후입니다. 오늘 아침이 유난히 좀 추워서 그런가요? 추운 겨울 오전에 듣는 이 노래 오후 노래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 시간대는 처음 들어요. 그 보통 이제 오후니까 약간 낮의 감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이틀곡 오후 이게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한다면요? 일단 지금 듣고 계신 오후라는 곡은요. 제 이번 6집 앨범 14년 만에 들고 14년 만에 나왔다면서요.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그만큼 그 제가 만든 10곡의 곡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죠.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한테 그 별이 돌아왔다라는 좀 반가운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있는 가장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별의 그 느낌을 가장 많이 담은 곡인 것 같아요. 누가 작곡을 했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해주시고 후반부에 가면 코러스까지 직접 해주시고 이 타이틀곡을 뽑으려고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냥 딱 이 노래였어요? 사실 나머지 곡들도 다 좋지 사실 뭐. 아 근데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제 입으로 또 제 걸 이렇게 얘기하긴 참 멋쩍지만요. 정말 다 좋거든요. 이번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도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에 정말 다 집어 넣고 싶은 노래로 이번에 다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가 선택된 이유는 아무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별이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좀 가장 임팩트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좀 익숙했던 별의 감성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문자 한번 보실래요? 황경희 씨가 하 눈물 나요 갑자기. 별 씨의 목소리엔 위로가 있어요 하트. 그러네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네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마마돌 이후에 또 우리가 눈물을 보고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오후와 관련된 철가루들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9019번님이 이번 타이틀곡 오후는 오후 몇 시에 들어야 좋나요? 별 씨의 감성과 목소리를 더 극대화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저 방금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네. 저는 이게 오후에 들어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대도 굉장히 그치? 다르게 들리네요 정말. 꼭 오후에 들어야 되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전 오후 네. 오히려 오후에 듣는 게 더 편한 감성.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싶을 때 들으시면 그렇죠. 어느 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24시간이 모자라. 네. 그러네. 그러네. 정말 그러네. 최지연님은 아이셋을 키우느라 정말 24시간 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오후쯤에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쉴 때 주로 뭘 하는 편인가요? 오후에 좀 쉬지 않나요? 아니요. 오후가 되면 이제 이 하원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촉박해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 오후 그럼 다 바쁘네. 사실. 오히려 저는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애들 등원을 막 시켜야 돼서 정신이 없는 시간인데 지금 이제 엄마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딱 보내놓고 나서 11시? 12시 그 점심 먹는 딱 그 시간쯤에 정말 운이 좋으면 이제 친한 학부모와 함께 브런치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타임이군요. 딱 그 시간대가 저한테는 지금 드림이 소울이 송이 새해 엄마잖아요. 아이들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해가 바뀌면서 드림이가 11살이 됐고 그다음에 소울이가 7살 우리 막내가 5살 이렇게 쪼로록. 자 그래서 오후 한 번 쭉 들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곡은 이매진입니다. Imagine 널 처음 본 순간 우릴 상상해 Imagine 영원한 우리의 사랑을 꿈꾸네. 자 이매진 이 노래는 조지 씨가 피처링 하셨네요. 네. 그 바라봐줘요 조지 씨. 네 맞아요.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일단 작사 작곡을 그 뮤지션 싱어송라이터인 헨님께서 해주셨고 제가 워낙에 좀 팬이었어가지고 이번에 곡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곡을 주셨어요. 네 원래는 듀엣곡은 아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남자분의 그 감미로운 목소리가 얹어지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이제 조지 씨를 섭외를 했죠. 그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이거 한번 하고 싶었구나. 지났구나. 그러면 바라봐줄게요. 바라봐줘. 이매진과 관련된 질문 드릴 거예요. 오주혜님이 저는 이번 앨범에서 이매진 가장 좋아해요. 조디 씨랑 음색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윤곤 씨와 안부 때도 정영화 씨랑 듀엣을 했을 때도 보니까 케미 여신이시던데 혹시 DJ 김영철 철업디랑도 목소리 케미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울리지 않을지 안부 한 소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야, 안부 이거 오랜만에 해보는데 연습도 안 했어요 지금. 자. 별이 먼저 치고 나와줘야 돼요. 네. 제가 그러면 음을 너무 높지 않게 아침이니까. 높게 하셔도 돼요. 저는 키가 높아요. 이젠 요 정도 괜찮게. 자.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틀어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오! 뭐야 이게? 잘한다. 아니 이게 지적할게 애매하게 해버렸어. 뭔가 좀 웃기든지. 아니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버렸어. 왜 이렇게 잘해요? 나영곤 씨보다는. 아 근데 이 노래가 사실 남자분들이 키가 높아서 높아요. 이게 어려운데 이 아침 시간에 확실히. 잔인하다. 높잖아. 정말 잔인해. 이렇게 잘해버리면 너무 잔인한데. 그러니까요. 놀리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에 진짜 혹시 저랑 듀엣곡 한번 내보시고 어떨까 물어볼까 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그거는 생각 좀 하시고요. 한 다음에 다시 아니면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재밌게. 프로젝트로. 아 근데 너무 노래 잘하신다. 그래요? 아 역시. 좋습니다. 아니 송현주님도 의외로 괜찮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3844번님이 문자 보세요. 생각보다 어울리는 이유 뭐지? 이거 오랜만에 우리가 또 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또 한때 예능회의 호흡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준비했습니다. 퀴즈 나가도 될까요? 이번에 별씨가 10곡이 담긴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수록곡 중에
이분의 노래를 재해석해 부른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곡이죠? 그 분을 맞추는 건가요? 그 분을 맞추는 겁니다. 노래 제목을 건가요? 일단 말해주시죠. 이 노래 제목은 알 순 없지만이라는 곡이에요. 네. 제가 이분이 이 노래를 연습을 할 때부터 듣고서 아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에게 넘길 생각이 없느냐. 내가 부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노래예요? 아니 내 이 노래는 오후인데 알 순 없지만이라는 곡인데 네. 아 지금 이제 4부로 가야 돼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건가 봐요? 자 그렇다면 알 순 없지만 어떤 분의 노래가 원곡이었을까요? 힌트는 드림이 소울이 송이 아빠가 되겠죠.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별의 그러면 오후 노래 맞죠? 이 노래 타이틀 네 이 노래도 오후입니다. 4부에서도 계속 재미난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트렌 더 듣고 anywhere 맴돌아 그대를 아직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그만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별의 인생 궤적을 따라 삶을 노래한 앨범 스타 트레일러 컴백했습니다.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은 가수 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별씨의 수록곡 중 알 순 없지만은 어떤 분의 노래를 재해석해서 불렀을까요? 별씨 정답은요? 네 바로 저의 영원한 베프 하하 씨입니다. 오, 아 근데 네네네. 영원한 베프 그래서 손태영씨도 태영 너 누구랑 제일 친해 했더니 성 오빠. 너 그게 순간 너무 설렸어요 그때 그 단어.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 항상 동료 연예인 누구랑 친한 연예인 누구예요 물어보면 전 하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니한테 물었는데 남편을 진짜. 베스트 프렌드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그냥 신박하면서 신선하고 그러니까, 설렸어요. 오빠 그게 베프인 사람 만나면 돼요. 송은이. 아 송은이. TV에서 괜찮은데? 아 닌광께서 만나가지고 현실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것도 괜찮은데 은희 언니? 자, 그러니까 일단 그럼 일단 별의 베프 하하 정답 문자 한번 쭉쭉 볼게요. 네네네. 3861번님이 하하 하동훈 씨입니다. 별님은 하하 씨 마음도 뺏고 곡도 가져가셨네요. 욕심쟁이 우훗. 어허. 자 그리고 김민경님은 하하 AKA 하동훈 씨 히히 부부가 서로 노래를 리메이크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0337번님도 정답 하하. 하하 씨랑 살면 매일 웃을 수 있나요? 저는 엉엉 씨랑 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유유. 아, 하하가 아니라. 어떻게 하하 씨랑 살면 진짜 매일 웃긴 하나요? 저는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살면서 맞아. 제가 베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이 개그 코드 웃음 코드가 맞아야지 가능하거든요. 리액션도 좋기도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게 음악 나갈 때 너네도 싸우니 그러셨는데 저희가 잘 안 싸운대요, 여러분. 아직 그러니까 뭐 그 아주 안 싸우진 않는데 이제 싸움이 크게 날 수 없는 이유도 이게 이렇게 화가 풀려요. 웃겨서. 그치, 웃겨서. 아, 막 안 웃고 싶은데 웃겨. 그럼 제일 웃기는 코미디언이 누구예요, 별 씨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 앞에 저 빼고 아니 진짜 저 빼고 근데 저는 실제로 영철 오빠가 너무 재밌죠.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었죠. 아니 근데 여러분 저기 별 씨가 개그 장비 좀 낮기도 해요. 아니야. 저 되게 높아요. 저는 높다기보다는 저 좀 유니크해요.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 하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거 보면 맞아. 그 평소의 에너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 박정환님도 하하 저희 남편 애칭이 푸하하예요. 푸하하. 자 이렇게 정답 소개된 분들께 화장품 온라인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알 수 없지만 과연 어떤 일을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바람에 실려버린 숱한 감정들을
사랑과는 좀 달리 푹 꺼져버리네. 텅 빈 내 보금자리를 누가 채워주려나. 알 수가 없네. 아무도 없는데. 자, 이건 어떤 곡이에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하씨 공백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이제 활동했던 그 EP 앨범에 1번 트랙에 있던 발라드 곡이에요. 유일한 발라드 곡. 하하씨도 발라드 곡인데. 네, 하하씨는 피아노 메인의 연주에. 여기 피아노가 아닌데요? 네, 그 곡이었는데 제가 듣고 제 목소리에는 뭔가 기타의 쓸쓸함으로 좀 표현을 하면 좋겠다. 저 바꿨네요. 제 노래는 좀 약간 지금 약간 뭔가 쓸쓸하고 뭔가 이렇게 말하듯이 쓸쓸함이 어울려요. 저는 조금 약간 밝은 피아노 느낌. 남편은 또 남편의 스타일로 또 되게 멋스럽게 불렀어요. 굉장히 좀 상남자스럽게 불렀는데. 진짜. 918번님이 알 순 없지만 노래 너무 좋아요. 두 분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자극을 많이 받아요. 완전 결혼 장녀 부부. 그러니까 잘 지내는 모습 보면 저희 뭐 현실 부부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투닥투닥하기도. 그러면 알 순 없지만 질문 드려볼까요? 5180번님이 남편 하하 씨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알 수가 없다 하는 부분 있나요? 저 이게 남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지? 이게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다더라고요. 아니 왜 샤워하러 들어갈 때 이렇게 옷을 껍질처럼 그대로 발판에 그대로 벗어놓고 나올 때 들고서 나와서 이제 세탁 바구니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가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참 찔리네요. 네. 들어갈 때 왜 그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왜 바디로션을 바르고 뚜껑을 왜 안 닫는 거야? 나도 안 닫고 왔어. 아, 그거 어렵나? 나 혼자 쓰는 거니까 나는 또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같이 지내는 분은 그렇겠군요. 그리고 왜 꼭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다가 나가면 불도 좀 끄고 보던 TV도 끄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왜 그대로 켜놓고 안 그런 분들도 있긴 있을 텐데 하하 씨가 그렇다는 거죠? 네,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군요. 피곤하네요. 지금 하하 씨가 듣고 있을까요, 방송? 아니요, 지금 깊은 딥슬립에 어제 방송 가는 건 알고 늦은, 있죠? 늦은 귀가를 하였고 제가 오늘 아침 분명 일찍 이제 영철 오빠 만나러 가야 한다. 했는데도? 네, 조금 적당히 마시고 어제 조금 이제 한 잔을 했어요. 네. 그래서 코를 정말 심하게 골아가지고 제가 새벽에 사실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제가 안 그랬으면 오늘 조금 메이크업을 좀 하고 올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래서 더 멋져. 저 진짜요, 이게 뭐 비비도 안 바르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슈퍼 생얼 왔대요. 지금 슈퍼 생얼 왔대요. 그 세수도 못 하고 왔어요. 하하씨 덕분에 그때 슈퍼 생얼을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급히 립스틱만 발라주고 지금 딱 집에 가가지고 이게 잠 한숨도 못 잤잖아. 그러면 하하씨 뭐라 그래요? 미안해. 그럼 또 싸우면 안 되고. 미안해 하고 다시 자겠죠. 네. 아이고 그렇군요. 야, 최근에 결혼 10주년이었죠? 언제였어요? 작년이 10주년이었어요. 작년이 22년 네. 11월이 네, 그렇습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하하씨가 이벤트 해줬어요? 사실 그 저녁 식사를 매년 그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이제 준비를 해줘요. 네. 저희가 결혼을 했던 그 장소에서 여기서 가까운데 여의도에 네, 거기서 이제 항상 저녁을 먹어요. 먹고?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앨범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좀 까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늘 스케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몰랐죠. 오해를 하고 내가 스케줄이 이제 있으면 자기가 이제 저녁 시간을 쓰려는 모양이다. 친구를 만나려고 하나? 한잔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왜? 이랬더니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왜? 이랬더니 아니 밥 먹게. 그래서 누구랑? 그랬더니 너랑 나랑. 그래서 여보랑 나랑 둘이? 그때까지도 몰랐어. 그랬더니 그때 딱 스치고 느낌 왔죠. 기념일이구나. 그때 약간 미안하고. 그래서 밥 먹고 혹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었죠. 다양한 버전으로 찍으셨더라고요. 네, 웨딩 사진도 찍고요. 이것도 또 남편이 준비를 해주고. 10주년 찍었고. 그러면 20주년에도 리마인드 웨딩 또 찍어볼 생각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잘 살고 있을 때 무조건이죠. 30주년, 40주년, 네. 100주년 가야지. 매년 매 10주년마다 한번 찍어보자. 좋아요. 했습니다. 네. 다음 곡은 또 서브타이틀 곡의 You Are 들어볼까요?
자, 이건 you are 하고 해야 돼요. you are 하고 해야 돼요. you are.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쭤보고 you, 싶어요. you are. you are. you are. 네, 저도 you are. 어, you are 이 곡은 어떤 노래예요? you are. 아, you are 같은 경우는 사실 오후가 약간 그 별을 기다렸던 분들한테 이제 뭔가 아, 별이구나 알려줄 수 있는 곡이라면 요 노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요즘 친구들? 어, 요즘 감성. 요즘 친구들 하니까 제가 너무 또 옛날 친구 같네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하고 아, 이 노래 좋아라고 픽을 할 수 있을 만한 약간 요즘 감성에 맞추죠. 네, 8분의 6 박자의 세련된 R&B 발라드예요. 아, 8분의 6 박자 오랜만이네요. 네, 네. 그래서 R&B. 실제로 이 모니터링 할 때 우리 좀 어린 그 연령대 직원분들이 굉장히 좀 몰표가 있었던 오! 네, 그래서 이제 서브타이틀로 그래서 UR 뽑았군요. 네, UR 질문 나갑니다. 1426번님이 별언니의 너튜브 잘 보고 있는 반짝이입니다. 철업디에게 구독자 진짜? 늘리는 팁 좀 알려주세요. 크크크. 네, 저도 지금 잘 됐다. 일단 유얼 유얼 유너 너튜브 이거 약간 좀 살짝 끼워맞춘 질문이긴 한데. 네네네. 일단 아예 그 너튜브 이름이 뭐죠? 별이 빛나는 튜브예요. 아. 우리 반짝이 분이셨구나. 저희 구독자 명이 반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명도 정해대더라고요. 가족들. 오빠 있으세요? 그 이제 영철옵쇼라고 시작했는데 이름을 다시 제가 투머치 TV라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합치려고. 아하. 네. 그러니까 아직 구독자 명이 딱 구독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영철이니까 철수와 영이 이렇게 어떨까. 아, 조금 약한데? 약해요. 알았어요. 아니 근데 구독자가 31만 명? 네네네. 아, 이거 너무 부른데 아니 어떤 영상을 주로 올려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앨범 활동도 많이 없었고 이제 이렇게 팬분들은 계속 저를 또 그리워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소통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브이로그라든지 아이들도 다 올리고 했어요? 원래 아이들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여행 블로그를 하나 찍다가 드림이가 같이 간 여행이었는데 그냥 드림이 터졌어. 아니, 드림이를 처음에 모자이크를 했어요. 근데 드림이가 너무 속상해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나오는데 자기 얼굴을 왜 가렸냐고. 그래서 너 괜찮겠냐 이랬더니 드림이가 이제 딱 했던 멘트가 엄마 내가 얼굴이 좀 귀여우니까 아, 그렇게 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날 거야 이 했던 게 탁 터지면서 그러면 구독자를 늘릴 팁이 뭐예요? 가족을 공개하라? 저는 드림이의 그 귀여움이 한 몫을 했던 거 같고 저도 가족 엄마랑 애수기나라를 좀 약간 같이 할까요? 귀여워야 돼요 일단. 아. 재밌잖아요 우리 엄마랑 예수이나가.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랑스러움과 이런 케미나 이런 게 그 또 이제 방송에서 안 보여줬던 모습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그 다른 컨텐츠들도 많지만 브이로그가 올라왔을 때 가장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활용하라.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또 한 곡을 듣고 노래 듣는 동안에 별식에 궁금한 점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리안 모르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별의 You Are 듣고 올게요. 자, 별의 You Are 듣고 왔습니다. 괜찮죠, 자, 노래 네, 괜찮죠? 8시 45분 40딱 5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도 탐나시고 다 탐나시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이번에 타이틀 고를 때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다음 곡은 또 어떨지 또 이런 밤도 한번 들어볼까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날 괴롭혀요 곡은 어떤 노래죠? 사실 이 곡은 제가 직접 작사와 작곡까지 한 제가 만든 노래예요. 와. 어느 날 밤에 제가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되게 피곤한데 뒹굴뒹굴하다가 갑자기 이런 멜로디랑 가사가 동시에 이제 좀 떠올라서 급히 폰에 녹음을 하고 그 입작곡으로 다음 날 작업실로 바로 가서 작업을 뚝딱뚝딱 해낸 오. 이런 약간 좀 힙한 약간 좀 이런 사운드의 곡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예전엔 안 해봤었던 장르죠. 그렇죠. 저는 사실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바이브의 이 곡인데 이런 걸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썼어요. 한번 해보자 해서
2672번님이 별님 목소리가 너무 풍성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노래라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앉아 계셔서 조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밤, 이런 밤 관련 질문 볼까요? 2722번님이 밤을 열심히 까야 하는 생활이 왔습니다. 그 밤이에요? 갑자기? 그 밤. 가수면서 며느리인 별씨도 설 명절에 융두옥정 여사님과 음식을 직접 만드시나요? 그리고 별씨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 뭔지 궁금해요. 지금 저희는 노라고 있는데. 네, 지금 결혼 10년 차, 11년 차가 됐는데 단 한 번도 명절에 음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엄마. 저는 이제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엄마라고 해요, 그냥. 엄마. 융두 엄마. 네, 엄마께서 제가 또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세 명을 계속 임신하고 주사 막 입덧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런 굳은 일을 안 시키시고 우리는 외식하자, 우리는 사 먹자 그러셔서 설날 때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막 제안이라도 안 해봤어요. 어머님 그래도 우리 가족들끼리 좀 해서 먹죠. 근데 또 뭐 많이 유명한 얘기지만 저희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맛이 조금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막 훌륭한 맛은 아니어서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 오히려 이런 얘기 너무 다 받아주죠. 한번 막 아주 막 환호성을 하시는 외식하자 그러면 우와 좋아. 아니 어머님하고 진짜 솔직히 뭐 고부간의 갈등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예를 들어 속상하다는 게 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어머니 저 이런 거 할 때 좀 그래요 이런 얘기도 좀 해요. 그런 얘기가 좀 서스럼 없이 오고 가는 편이고 엄마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막 아기 때문에 정신 없을 때 이제 전화 오시고 그러면 초반에는 사실 이제 막 신혼 때 이럴 때는 전화를 막 끊기가 이제 엄마가 자주 통화하는 게 아닌데 한 번 전화가 오시면 조금 잘 안 끊으세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뭐 이제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못 해가지고 막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엄마 잠깐만 끊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알았다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서운해 안 하시고. 아 그렇지. 진짜 약간 정말 엄마 딸처럼 굉장히 좀 서스름 없어지고. 네. 뭐 남편 흉도 가끔씩 보고. 그렇지. 네. 그럼 이건 어때요? 아까 융두 어머니께서 뭐 음식 맛이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별은 또 이제 새아이 엄마잖아요. 네네. 별씨 그래도 아이들 음식 만들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뭐 특별한 메인 메뉴보다도 이런 자잘한 반찬들 있죠. 뭐 멸치볶음이라든지 콩나물 무침이라든지 저희 애들이 또 야채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유식들 직접 만들고 그 반찬을 항상 야채를 애들을 먹이려고 해가지고 야채 반찬 한 두어 개씩 항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다 야채를 아직까지 잘 먹어요. 형이 잘 먹으면 다 따라 먹더라고. 맞아요. 브로콜리, 뭐 버섯, 가지 이런 거 애들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 그런 걸 다 잘 먹어요. 항상 묻혀놔가지고 기깔나게도 맛있게 묻혔나 보군요. 뭐 제가 뭐 잘 묻혔다기보다는 들기름을 이제 적당하게 들기름과 이제 소금을 간을 잘 맞추면 맛있어요. 웬만하면 맛있어요. 요 기습 질문 이런 거 어때요? 성진영님이 만약 인생 2회차가 있다면 그때도 하하씨를 만난다 귀신같이 피한다 둘 중 하나 골라주세요. 만난다 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고 또 좀 재수없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결혼은 무조건 하하씨랑 다시 한다. 진짜로? 아니면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좀 저는 다른 사람하고는 못할 것 같아요. 살수록 느껴요.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어제 술 먹고 늦게 와서 이렇게 코를 골아도 아 뭐 코 안 고는 남자는 다른 걸로 또 저를 열받게 하겠죠. 와 그쵸. 졌다 졌어. 네, 다른 걸로 화나게 할 성진영 씨 이 질문 탈락. 이 연서님은 별언니 생일인데 생얼인데 너무 이쁜데 별언니만의 피부 관리 신경 쓰는 게 있을까요? 이건 꼭 한다. 이런 거. 저는 이 수분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얼굴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 쭈글쭈글해지는 게 사실은 이 수분이 날아가고. 건조해지면은 이제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 뒤로는 제가 뭐 가방에도 항상 미스트를 가지고 다니고 히터 같은 거를 목 관리에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조금 춥더라도 히터 틀어놓지 않고. 히터 에어컨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피부에는. 네, 자다가 중간에 이제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갈 때도 화장대를 지나가는데 그 새벽 시간에도 이제 얼굴에 막 뭘 바르고 뿌리고 막 그래요. 수분 관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네네. 자, 아쉽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화장품 온라인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별씨랑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9545번님이 이번 주 내내 악성 민원에 시달렸는데요. 별언니 목소리들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덕분에 마음 가다듬고 이번 주도 파이팅 할게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년 만에 돌아온 우리 별씨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간 금방 갑니다. 네. 네네네.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새해 연마지만 또 우리 하하 씨랑 잘 지내시고 베프랑. 네. 다음에 또 음반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자, 그럼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쉬어업 영철이랑 별이는 이제 샷업 에러 에러 에러